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지 28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입학해 명문 고등학교로 불리는데요. 학생들은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말수가 적어졌다는 피해 학생 A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군.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사구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A군의 진술. 제가 참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에게 넌 사료나 처먹어야 한다. 좌파 빨갱이. 라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신문도 기숙사에서 배달받잖아요. 전 그냥 경향신문 봤는데 걔가 막 툭 던져주고 야 빨갱이 받아. 그러고 저한테 걔 돼지라고 메일 하고 처음엔 장난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떻게 장난이에요. 식사 시간이 돼서 A군이 급식실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정군이 친구들 앞에서 A군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돼지 새끼가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 너는 사료나 먹어야지. 구제약 걸리기 전에 꺼져. 후배들 앞에서도 정군은 A군의 말을 자르며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돼지 조용히 해. 돼지는 가만히 있어.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군이 피해 학생을 무시, 비하하는 발언을 셀 수 없이 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군은 A군의 피해 진술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작년이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말실수를 하면 제가 크게 창피를 주고 많이 먹으면 놀리기도 하고 장난으로 딴 데 가서 앉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너무 길게 말하고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짜증이 나서 말을 끊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민사고 학폭위 회의에 가해 학생 정군의 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검사였던 정순신 변호사. 그는 아들의 행동이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쁜 의도 없이 장난으로 말했다는 게 가해 학생 측의 주장. 그러나 친구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A군은 동아리에서 쫓겨나는 수모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 A군을 진단했던 담당 의사는 A군의 상태가 불안, 우울 증상에 자살 사고까지 동반해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군은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화해 정도가 없음으로 평가돼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강제 전학은 9단계의 징계 조치 중 가장 높은 조치인 퇴학 바로 전 징계에 해당합니다.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자 정군의 부모는 전학을 취소해달라고 강원도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정군의 전학 처분을 취소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피해 학생 A군은 회의에 참석해 피해 상황을 또 한 번 진술해야만 했습니다. 걔가 조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해주면 그래도 나을 텐데 이름 들을 때마다 공황이 와요. 걔를 다시 보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현명한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심을 신청한 정군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참석을 위해서 시험 이후로 재심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심 일자를 미룬 건데 오늘 왜 가해 학생 정군이 참석을 안 했나요? 학폭위를 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엄마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치위원회 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 사과 드렸나요? 정말 너무 사과 드리고 싶어요. 뵙고도 싶은데 근데 재심 신청 해놓고 해우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면 사과 징계 조치를 받았던 정군. 그런데 분량이 A4 용지 3분의 1밖에 안 돼 다시 써오게 했다고 합니다. 정군의 전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정군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송모 변호사. 정군이 진술한 내용으로 보면 폭력으로 명백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때렸거나 돈을 뺏었거나 찾아가서 계속 괴롭힌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찾아와서 봉변을 당한 것이 대부분이라 충분히 회피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남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욕을 하는 일은 많은 일이라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선 학부모 한 명만 전학을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위원인 장학관, 변호사, 경찰은 전학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군의 전학 조치는 취소됐습니다. 강제 전학이 취소돼 학교에 남을 수 있게 된 정군. 당시 정군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는데요. 주변에다가는 오해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잘못 안 했다. 너희도 나 알잖아. 나 그럴 사람 아닌 거. 평소 정군은 친구들에게 검사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며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정군과 함께 학교에 있을 수가 없었던 A군. 이번엔 A군 부모가 가해 학생 정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달라며 재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선 정군과 정군 부모의 태도에 대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가해 학생은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 퇴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해 학생의 교화 가능성이 의문이고 가치관이 좀 왜곡되어 있지 않나 싶다. 재재심 결과 강원도 학교폭력위원회에선 정군에게 전학을 가야 한다며 강제 전학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정군의 부모는 전학을 가는 대신 네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에는 전학 처분 등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민사고에는 학교 자체에서 내린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군과 A군은 한 학교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군을 마주쳐야만 했던 A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동작대교도 엄마 아빠 모르게 두 번이나 갔어요. 너무 춥고 외로웠어요. 전학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정군은 학교 생활을 하며 동아리 친구들과 경제 토플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 이상은 학교에서 견딜 수 없었던 피해 학생 A군. 저희가 기숙사제인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법원에서 정군의 전학 조치 처분이 문제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군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는 고등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전학 처분이 맞다고 판결이 나자 연이어 이번에도 집행정지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심인 대법원으로 간 끝에 전학 조치 처분이 맞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군의 전학 조치를 취소하기 위해 밟았던 법적 절차는 총 10차례. 이 모든 게 정군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가 검사 시절 인권감독관을 지낼 때 이루어졌습니다. PD수첩은 정순신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제 자식 입장만 생각한 어리석은 부모의 마음에 행정쟁송 절차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PD수첩은 피해 학생 A군의 근황을 알아보고자 여기저기 수소문해봤는데요. 민사고에서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피해 학생 A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년간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도 진학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 정군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정군이 입학했다는 철학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철학과를 선택해서 수업은 철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했지만 군대를 빨리 가기로 해서. 아, 군대도 일찍 다녀왔어요? 군대까지 왔네. 정군의 메신저 배경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 현재 군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취재한 내용에 대해 정군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정군은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자신은 금수저 상위 1%라는 말을 스스로 언급한 적이 없으며 검사는 돈을 많이 받는다는 말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군의 서울대 입학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생 사이에서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인성의 결함이 있고 심지어 부모님이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기득권층의 자녀분이시기 때문에 국립대학교의 입장에서 그런 학생을 너무 아무런 제재 없이 같이 입학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분노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정군이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을 두고 공정하게 처리된 결과인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대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을 100%로 반영하면서 학내외 징계 기록을 감점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초구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 간 정군.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은 졸업 후 2년까지 남아있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정군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정군의 부모가 학교폭력 기록 삭제 심의 신청을 한 겁니다. 졸업 시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의 행동 변화와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화해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해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까지 이 반성 정도와 하해가 없다라는 사실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반포고등학교에서 전담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할 때 갑자기 반성과 하해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일단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그러니까 결정했습니다. 그 객관적 자료가 뭔지, 뭘 보고 교장 선생님은 납득을 하셨는지. 화해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로는 제가 공개를 못하고요.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해. 그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반성하냐고 물어보면 반성 안 한다고 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해는 그것과 다르죠. 상호적인 거 아닙니까?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건지 교장 선생님 얘기는 자료는 공개 못하겠는데 내가 본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군의 징계 기록 삭제를 심의한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반포고 교장에게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그 정순신 그 아들이 반포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대학을 진학했죠. 네. 네. 정시로 진학했습니까? 수시로 진학했습니까? 정시입니다. 정시로 진학했죠. 네, 들어가세요. 천명선 서울대 입학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정시로 입학했는지 수시로 입학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으셨죠?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이 정군이 서울대 철학과 갔다, 정시로 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서울대는 오늘에서야 정군의 서울대 입학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블랙코미디죠. 이번에 그 삭제 관련해가지고 삭제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문제는 조금 어떤지 궁금하고요. 뭐 선생님이 어떻게 조금 답변을 내주셨는지 조금 궁금한데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끝내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이곳에 얼마 전 붙은 한 대자보. 학생들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인사검증 참사와 정순신 부자의 학교폭력 사태를 비판하는 어느 서울대생의 글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던 자리인 국가수사본부장. 검사 출신이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가 된다는 것부터 논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까지 드러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부실을 비판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정군의 학교폭력 뉴스가 보도됐던 때는 2018년 3월. 아버지 정순신 씨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있을 때입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서부지검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고하는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요. 당직보고자는 이렇게 있고 뭐 공안사건 났을 때 공안보고자 이렇게 있고 일반사건 났을 때 언론보도 아침에 8시 반 정도에 언론보도 된 사건들 모아가지고 보고하는 담당검사가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정순신 변호사,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의 책임자와 임명자. 그들은 모두 정군의 학교폭력 사건 보도 당시 검찰 내 한 식구들이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한 졸업생이 익명으로 PD수첩에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인 정군에게 쓴 내용입니다. 내가 A군에게 저지른 일은 너 스스로의 잘못만이 아니라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고통을 겪은 친구를 돕지 못한 우리들마저 침묵이라는 죄에 빠뜨린 일이었다. 학교폭력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 또 친구들까지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아이를, 내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 안 또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학교폭력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고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우선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